좀 얌전해졌어요. 얌전히 있어요? 어휴. 진짜 예뻐. 꺼내볼까요? 네. 예, 꺼내볼까요? 안녕. 알았어. 꼬리 엄청. 알았어, 알았어. 어휴. 들어붙는 거거든, 사람으로 치면. 엄청 좋아하네. 그냥 뭐 누가 들어와도 좋나 봐요. 예, 네, 맞아요. 뭐 아, 사고가 날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수리도 내려볼까요? 네. 아니야. 우리 친구도 그렇고 귀여워. 애교도 있는 것 같고. 응. 꼬리가 너무 귀여워. 엄청 좋아하네. 아 근데 얘는 좋아해서 얌전하게 자는데요? 얘 꺼내면은 난리 나나요? 어, 네 아마 볼이랑 또 몸싸움 할 거예요. 먼저 얘네들이 한 가지가 없네 라고 느꼈던 게 저희 집 애들을 좀 말씀드리면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목줄을 이렇게 채워주고요. 저녁에 잘 때는 이렇게 목줄을 풀어줘요. 목줄이요? 예, 그냥 우리 양말 신듯이. 아... 지금도 보면 얘네들이 막 다투고 장난치고 그럴 때 가끔 보호자님이 뜯어내야 될 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목줄이 이런 게 없으면 잡을 구석이 없으니까. 네. 특히나 이런 좀 등치도 있고 좀 활동성이 있는 친구들은 네. 그러다가 이제 뭐 그거 메고 산책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가슴줄을 추가해가지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장난은 말리는 게 좋으니까 못하게 할 거고요. 그래 목줄 하는 게 훨씬 좋다. 아, 보자고요. 네. 제가 그냥 툭툭 하면서 슬슬 볼게요. 네. 네. 저도 똑같이 강아지가 된 것처럼 중재자 역할의 강아지 역할을 좀 해볼게요. 네. 네. 강훈련사님이 지금 본인이 강아지가 되어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네네. 지금 저 두 마리가 싸우잖아요, 항상. 장난 네. 비슷하게. 그때 이제 한 마리 강아지로서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말리는 거죠. 하지 마라. 줘봐요. 아니요, 무슨 일이야? 어이구. 이 친구한테 또 가서 장난치려 하기에 그냥 한번 살짝 부딪혀봤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냥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도 이 두 마리에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대신 목적이 좀 다르죠. 이 두 마리는 아마 장난기가 굉장히 많은 시절에 재밌게 뛰고 놀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냄새 맡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제 느낌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장난치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도 얘네들한테 위험한 건 놀이가 아니야 라고 저 알려주는 딱 그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불장난. 그거는 놀이의 범주 안에 들지 않아. 어머 이런 거죠. 우리 불장난 할까? 이거 좀 위험한 거니까. 이 상태에서 뭐 얌전하니까 뭐 평상시대로 안녕 우리 버리. 아 얼찌버리야. 아 얼찌. 아 찌그리. 찌그리. 네, 싸움이 조금 많이 완화됐죠 지금. 이 정도로만 보호자님이 만들면은 조금 생활이 날까요? 생활은 얌전하면 그러긴 한데. 예, 아 괜찮아요. 뭐든 얘기해 주세요. 그냥 영혼이 없는 애 같아요. 그냥 영혼이 없는 애 같아요. 그럼 다시 아까처럼 아니, 그렇게 그건 아닌데. 돼. 뭔가 되게. 보호자님 마음 이상하다. 막 날뛰어가지고 우리 불렀으면서 얌전하니까 또 안쓰럽다 그러면 응답이에요. 네. 이 언니 수리한테 내려와 보라고 해볼까요? 수리야 내려와. 천천히 하세요. 내려가. 물리지 않게. 네. 좋아요. 만약에 또 올라오려고 그러면 그건 막아볼게요. 그건 막아볼게요. 그렇죠. 막으세요. 일어나서 막는 게 좋아요. 예. 예. 이때는 목줄 잡고 내리시면 됩니다. 내려와.
다시? 다시? 소리 내려가. 지금 이제 많이 그 다운됐어요, 아이들이. 안 받아주니까. 맞아요. 왜 제가 이제 자꾸 슈퍼에서 내리라고 하냐면 말티즈들이 보호자를 좋아하는 마음과 또 소극적인 마음이 이렇게 합쳐져서 저 개가 나한테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나 보호자님 옆으로 가가지고 좀 숨어있을까 생각으로 보호자님 옆으로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아지들이 보호자님 옆에 또는 자기 옆에 온다라고 느끼면 이제 보호자님의 어떤 든든한 이런 배경을 보고 자기가 더 지지려고 하는 이런 방어적인 공격성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 집의 균형을 좀 생각을 한다면 이 쇼파이에 보호자님이 이렇게 앉았을 때에 주변의 반려견들이 동시에 같이 올라오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친구들을 조금 더 싸우게끔 부추기는 게 될 수 있거든요. 마음이 좀 쓰리겠지만 얘가 좀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산책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저 임신하기 전에는 매일 데리고 다녔어요. 그때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임신하고 나서는 잘 못 데리고 못하죠. 수리만 데리고 산책 한 번씩 나갔다가 오고 그렇게 하다가 수리가 올해 연초쯤에 사람을 물어가지고 누구 물었어요? 그 지나가는 행인을 물었어요, 수리가. 그러니까 산책 나가서 어떤 분이 그냥 예쁘다고 말을 하면서 딱 가까이 온 순간 얘가 탁 튀어나가서 다리 속을 그때 저도 다른 사람 본 건 처음 봐서 저도 놀래서 이분이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제 거 번호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놀라니까. 네. 그럼요. 지금은 사람들한테 어때요? 지금은 그때처럼 막 달려들진 않아요. 혹시 그때 임신 중이셨나요? 네. 걔들이 알거든요. 걔들이 알거든요. 보호자에게 컨디션을 알아서 그 보호자가 컨디션이 좀 보호받아야 될 상황이다라고 느끼면은 주변 경계심이 높아지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임신 이외에도 나 지금 머리가 아파 뭐 이런 상태 있죠. 그런 상태에는 좀 예민한 반려견이라면은 산책을 안 나가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것도 모르고 아니죠. 강아지들 막 다투고 그럴 때 우리 보호자님 이렇게 말리려고 하는 모습 보니까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아둥바둥 거리는 모습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 괜히 왠지 모르지만 마음이 아프고 이거 얼마나 좀 고단하시겠어. 잘 키워주겠다고 이렇게 맡겨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제가 뭐 좀 이렇게 뜸도 들이고 막 주저리주저리 말을 하는 게 보호자님도 훌륭한 것 같아요.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훌륭한 것 같아요.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보호자님도 꽤 보호자님은 꽤 괜찮은 보호자님 같고 감사합니다. 얘네들 한 마리 보면 괜찮은 개들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진심으로 응원하지만 응원하는데
조금 무거운 짐인 것 같아서 걱정은 됩니다. 얘네들의 싸움을 지금처럼 아주 강력한 밀치기나 블로킹으로 막는 것도 막는 거인데, 그거 당연히 해야 되고요. 막는 거인데, 개별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삶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산책도 시켜주고, 이제 운동도 시켜주고, 시간도 충분히 내주고. 근데 이제 보호자님이 이렇게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제 보면, 뭐라 그럴까요? 보호자님 자체도 여유가 없고요. 시간도 많지가 않고. 네. 그냥 n분의 1로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이렇게 나눠서 시간 이제 쓰시는 게 네.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얘네들한테 충분히 관심도 주고 애정도 주고 시간도 할애하면 할애하겠지만 한 마리 뭐 기껏해야 두 마리한테만 줄 수 있다 보니까 제가 그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아예 아직 어린 강아지거든요. 진짜 하루에 몇 번씩 나가서 뛰고 마음껏 막 출렁거리고 그러고 싶을 텐데 그걸 못하고 들어온 강아지한테 얌전하라고 그만하라고 밀친다는 게 마음이 그렇게 탐탁지가 않아요. 그런데 당장 내가 죽겠는 걸. 그렇다 보니까 저도 뭔가 기술이라고 하면서 밀치기를 가르쳐드리고 기술이라고 하면서 압박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한 거죠. 네.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네, 알아요. 지금도 보면 교육 잘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제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저도 혼 내놓고 얘네들 이렇게 있는 거 보면 그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껏 그걸 못 해줘서 저러나 보다. 그러니까.